꽈추형. 꽈추. 꽈추형. 꽈추. 그 맞죠? 이분 그 홍성우 씨인데 이름이 홍성자구자. 예. 네. 1974년. 네. 나 한 번만 나도 좀 쳐봐도 돼요? 아, 쳐보지 마요. 아, 쳐보지 마. 예. 네. 3월생인데. 3월생. 네. 프로필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일단. 아 진짜? 아 뭐 상관없어. 사진을 이거, 보여드릴까? 이거 얼굴만 좀 보려고 내가 검색해봐도 돼요 이런 거야. 예, 이래요. 오, 잘생기셨다. 이분이 어떨까? 예. 완전 상승. 그리고 완전 상승인데 지금 기운 자체가. 네, 이분 때문에 엄청 꾸는. 아, 진짜 작년부터 해서 이분이 지금 21년부터 해서 뭔가 되게 상승의 기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올해 3월, 4월 들어가면서 문서수도 있어. 이분 잠깐만 사진 한번 봐주세요. 꽉추형. 의사잖아. 이분이 내가 좀 이제 의사 손님이 많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 예전에는 페이닥터였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개원한 원장이 됐을 수 있는 사주예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말이 그렇게 나와. 내 아까 3, 4월 달부터 해서 문서수가 따라들면서 근데 이분이 약간 그거네 퍼주기 좋아하네. 아 그래요? 의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 이분이 아무래도 뭐 아까 보니까 비뇨기과 의사래. 그러니까 꽈추겠죠? 근데 이분이 뭔가 수술을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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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 비뇨기과도 이게 남자들은 알거든? 수술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럴 때 있어서 크게 뭐 막 비싸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AS도 잘해주고 뭔가 나의 이런 영혼을 좀 불태우시는 분 같아. 좀 나 같은 사람이야. 나도 왜 무당이긴 하지만 돈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주위에 사람이 되게 잘 따르고 잘 끌 사람이에요. 와 화술도 엄청 좋으시네. 이분 뭐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재밌어서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운기가 좀 어떤지. 상승의 곡선은 계속 있어요. 근데 1년 2년 안짝에 하락 곡선도 한번 따로. 아 그래요? 구설이 좀 불 거예요. 근데 그거에 휘청이지 마시고 본인의 그 흔히 말해 컨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거 그대로만 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참 좋은 게 그거다. 이게 왜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네. 근데 이분도 아마 사장님이 뭐 보고 웃는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당연히 손님이 막 끌겠지?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바쁘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내 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상대를 하거나 뭔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조금 어수럽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있어 뭔가 되게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야. 왜 무당들도 그렇잖아. 유튜브로 빵 뜨면은 손님 개같이 대하는 애들 많잖아. 홀대에 대하고. 근데 약간 그거랑은 좀 반대적인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가시면 좋겠어. 왜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예전에 그렇게 뭐 힘들었다 뭐 했다 뭐 힘든 것도 사람마다 힘듦의 차이가 다르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해서 운대가 상승이 좋다. 올해 3, 4월 달 들어가면서 내가 문서의 기운도 따라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페이 닥터에서 내가 원장 닥터가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 운기는 탄탄하나 내가 이 탄탄한 운기에 있어서 구설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가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약간 자손이 있다 치면은 자손 때문에 조금 고락이 있을 수 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다. 선생님 예약 안 해요? 할 일이 뭐가 있어? 나야. 그래서 난 예약하고 싶은데. 같이 갑시다.